맹꽁이. 중국어 TV. 아, 벌써 95회입니다. 또 네. 이거 마치고 나면 내일은 또 중간 정리도 꼭 이거 해주셔야 되겠죠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. 꼭 네. 중간 정리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. 네. 자, 그럼 오늘도 또 패턴 하나 배우면서 또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냉이 꽁이와 함께 열심히 가 봅시다. 출발. 얘는 꾸어르, 이제 뒤에는 인칭 대사, 그리고 횟수. 이러면 누구를 몇번 어떻게 했습니다. 즉, 동사의 뒤에 꾸어 혹은 르를 써주고, 그 뒤에 이제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은 그 동사의 동작을 몇번 했다는 뜻이지요. 주의할 것은 인칭 대사가 이제 목적으로 뒤에 쓰일 때는 반드시 횟수의 앞에 바로 써줘야 합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자리를 막 바꾸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저기 예문을 보면 알수 있으니까요. 뭘 네. 바꾸면 안 되는 건지 이따 한번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. 네. 자, 예문으로 그럼 배워 자. 보겠습니다. 나는 너를 세 번이나 불렀어. 워도 한 권이 싼 회. 워도 한 권이 싼 휘. 네, 여기서는 한은 이제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. 꾸어 이제 한 부르다 뒤에 꾸어면은 불렀다. 네. 누구를 부르는가? 너를 몇 번이나 싼 회. 네, 세 번이나. 여기에서는 이제 너를 세 번이나 부를 때할 때가 우리 전에 시간에 배울 때는 이제 장소일 때는 그 횟수가 장소 뒤나 앞이나 가도 상관없다고 했지요. 네. 이거는 안 돼요. 이거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되는 횟수가 무조건하고 인칭 대사 뒤에 와야 돼요. 앞에 가면 안 됩니다, 절대. 그래서 한 권이 싼 회, 세 번이나 너를 불렀다. 워도 한 권이 싼 회. 워도 한 권이 싼 후이. 예, 여기에서 또는 모두는 뜻이 아니고 너를 세 번이나 불렀다는 걸 강조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. 네. 워도 한 권이 싼 회. 워도 한 권이 싼 후이. 워도 한 권이 싼 회. 워도 한 권이 싼 후이. 네, 네. 담임은. 그런데도 못 들었나 봐요. 네. 네. 어제 나는 그녀를 두 번이나 보았다. 昨天我见过她两次. 저테 워 젠꼬 타 량츠. 네, 昨天 어제 여见 보다는 뒤에 过자 와서 见过 보았다. 아, 누구를 봤나? 그녀를 몇 번이나? 两次, 두 번. 그래서 두 번. 여기서 꼭 타자 뒤에 인칭 대사 뒤에 两次가 와야 됩니다. 횟수. 昨天我见过她两次. 저텐 워 젠꼬 타 량츠. 昨天我见过她两次. 저텐 워 젠꼬 타 량츠. 네. 네, 다음님은. 그녀는 회사에 너를 찾으러 한번 왔었다. 她来公司找过你一次。他来公司找过你一次。네, 여기서는 找 찾다 이제 뒤에 동사 뒤에 过자가 와서 找过你 너를 찾았었다. 몇 번이나? 一次, 한 번. 네, 어제 来公司 회사에 와서 그녀는 회사에 와서 너를 한번 찾았었다. 他来公司找过你一次。他来公司找过你一次。他来公司找过你一次。他来公司找过你一次。네，네，다음 네. 님은. 너는 나를 몇 번이나 뭐라고 했다. 你都说了我好几遍。你都说了我好几遍。네. 여기에서 이제 说 말하다 说了我는 나를 뭐라고 하다 뭐서 이제 잘못했다고 팍 뭐라고 한걸 얘기합니다. 뭐라고 나를 뭐라고 했는데 몇 번? 好几 번. 몇 번이나.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번이라는 건 딱히 없어요. 아무튼 여러 번 많이 말했다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. 好几 번. 你都说了我好几遍。你都说了我好几遍。예, 너는 나를 몇 번이나고 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? 이 뜻입니다. 네. 你都说了我好几遍。你都说了好几遍。你都说了我好几遍。你都说了我好几遍。이제 네. 그만하시오. 담임은. 할머니는 나를 몇 번이나 때렸다. 奶奶 打了我好几下。나이나이 따라와 하우지샤. 그래서 다 때리다 뒤에 러자고서 때렸다. 누굴 때렸냐? 나라워 몇 번을 때리냐? 하우지샤. 이 하우지샤는 구체적으로 몇 개가 없어요. 아무튼 여러 번 때렸다는 얘기입니다. 하우지샤. 나이나이 따라워 하우지샤. 나이나이 따라와 하우지샤.
奶奶打了我好几下。 네. 아유, 할머니든 엄마든 요즘 때리면 큰일 납니다. 아유, 큰일 나지. 어디 자기 귀한 금쪽 같은 자식을 때리냐고. 뭐 선생님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아주 그냥 그럼... 손도 대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. 저는 뭐 저기 이런 말 하면 또 꼰대라고 그랬지만은 적당한 매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럼... 안 될 것 같아요. 요즘은 안 돼요. 예. 통하지 않아요. 그러면 큰일 납니다. 네. 예. 네, 그래서 오늘도 또 네.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한 네. 또 패턴도 배워봤습니다. 네. 중간 정리 잘 해주시고요. 네. 자, 오늘 수고 아주 많으셨어요. 그냥 네. 나가기 잊기. 없기. 구독, 좋아요. 알림. 꾹. 부탁드려요.